안녕하세요. 골프캐스트 TV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. 비거리 들리기 베스트 10. 스윙에는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엔진은 발의 스피드, 두 번째 엔진은 몸의 피봇, 회전 동작, 세 번째는 체중 이동. 첫 번째 엔진이 켜지고 순차적으로 두 번째 엔진, 세 번째 엔진이 켜져야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를 높이는 방법을 보고 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거리를 내려고 할 때 너무 몸을 가둬두고 있어요. 안 움직이려고. 자, 이렇게 하면 큰 힘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동작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팔의 스피드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나은 비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체가 버텨지거나 스웨이가 돼버리면 상체 회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가 없어요. 버티거나 밀리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싹, 제자리에서 싹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. 하체를 잘 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더 늘어납니다. 왜냐하면 동작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. 왜 버티고 밀리냐?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무릎각을, 오른쪽 무릎각을 너무 버틸려고 하니까 안 움직여지시는 거거든요. 백스윙 때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면 정상적인 셋업 위치에서 오른쪽 무릎은 살짝 펴지는 게 정상이에요. 이걸 너무 버틸려고 하니까 하체가 움직여지지 않고 또는 이렇게 스웨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. 몸의 동작이 커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비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.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야지 상체 움직임도 커지고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. 하체 동작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양손으로 스틱을 잡고 허벅지에 살짝 올려두세요.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. 요렇게 요렇게 하체를 회전시키는데 계속 스틱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로 회전을 시키셔야 돼요. 이렇게 어디까지? 쭉 해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올 때까지 회전을 시키셔야 돼요. 오른쪽 엉덩이가 좀 뻑뻑하다 싶으면 거기서 잠깐 멈췄다가 3초 세고 원위치 오른쪽으로 싹 회전, 스틱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놓은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왔다 싶으면 3초 세고 원위치. 그래도 잘 안 된다, 스윙 중에 내 하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억지로라도 하체가 움직여질 수 있게 틀어줘야 돼요. 웨지를 왼무릎 뒤에 딱 걸고요. 오른쪽 허벅지 앞에 이렇게 샤프트가 가로지르고 있죠? 이 상태로 오른손으로 이 그립을 누르면서 회전을 시키세요. 꾹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 힘이 딱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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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이 회전이 잘 되어야지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큰 아크를 그릴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골반을 열어주면서 뭐 백스윙을 만들어야지 상체도 더 크게 회전을 할 거고요. 그래야지 더 큰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더 강력한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하체는 딱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회전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 골프캐스트 TV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. 오른쪽은 딱 회전, 스틱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놓은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 힘이 딱 들어왔다 싶으면 3초 세고 원위치, 오른쪽 엉덩이 힘이 딱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